네, 뉴스 정면승부 2부입니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5월 10일까지 용산 집무실 이전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안보 공백과 관련한 우려, 어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우려한 게 이제 안보 공백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오늘 국방위원회가 열렸었죠. 여기서 서 국방부 장관도 그 우려를 나타냈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느끼고 있는 안보 공백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청와대를 집무실을 국방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실제 청와대가 이동하려면은 먼저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장비나 통신 이런 체계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까지는 청와대에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50개 이상 다양한 체계가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방부 안에 설치하는 데는 최소한 3개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소요, 그런 게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게 된다면 위기 관리가 문제가 되고요. 안보 공백이 필연적으로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보호를 받아야 됐죠. 공중이나 지상으로부터 공중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8km로 두는데 다시 이전을 해야 되고 방공진지라든가 방공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방공진지나 방공체계를 갖추지 않고 이전하게 되면은 그만큼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공중위협으로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안보 위협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죠. 네. 청와대는 그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를 시작하면은 임기 시작할 때 맞춰서 가동 가능하게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 좀 전에 말씀했듯이 50개 이상 다양한 체계의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관리 체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5월 9일까지는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거를 뜯어다가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리니까. 네. 그래서 국방부 안에다가 청와대와 같은 똑같은 모형을 카피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이 되게 다 하고 설치하는 데만도 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한 2개월 이내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뭐 50일도 채 안 남았는데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거기 이동하게 되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안 되고 위기 관리에 어려움이 있죠. 위기 관리 센터를 대체할 만한 대신할 만한 시설이 국방부 내에는 없습니까? 네, 국가 위기관리와 물론 거기 합참에도 지통제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참의 기능은 육해공군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육해공군의 여러 가지 레이더에서부터 움직이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니터링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합참에 있는 거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국가 군사사항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다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임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청와대 이전 TF를 이끌고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죠. 김용현 팀장의 얘기가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수차례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도 NSC 회의를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로 NSC 회의를 주재하고 또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안보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역겹다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보는 냉철한 이성으로 하는 거고요. 안보 공백 없이 하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안보 공백 없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호나 이런 방어의 문제를 없게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NSC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다 그 NSC를 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느냐, 안보실장이 주재하느냐 그런 거는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이와 같은 중체다한 것, 지금 국가 컨트롤타워가 이동하고 국방부 전쟁지도본부가 이동하는데 혼선이 되고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미래 과제이기 때문에 필히 대통령님이 주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는 실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냉철한 이상과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뭐 국가 안보가 물론 뭐 국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오늘 안보에 대한 얘기를 두 분 다 언급을 했어요. 문 대통령도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역시 안보와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9.19 군사 위반은 아니고요. 위협은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9.19 군사비 위반이나 아니냐 보다는 방상포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위협이 가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팩트를 정확히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위반이나 아니냐 이런 거를 너무 엄격히 따진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백이 없도록 네. 컨트롤타워를 이동하면은 방어체계를 갖추고 대공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이런 것들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다음 달 한미군사훈련도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윤 당선인 계획대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이 시작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당장은 지휘통제체계에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기관리센터 이런 네. 운영이 어렵운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인들도 4월은 아주 안보적으로 위기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서 도발이 예상이 되고 네. 4월 중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실시 전 한 달 동안은 준비기간으로 자주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어렵겠죠. 그래서 미군들도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될지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지역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든가 대공방어체계 또 각종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되는데 보강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관저로서는 한남동 지역도 대단히 취약합니다. 경계나 보안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갖추지 않고 막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저나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직결돼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가자는 거죠. 절차를 준수하면서. 그런데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윤 당선인 측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청와대에서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인데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해법은 뭐라고 제안을 하시겠어요?
현실적인 해법은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건 소통을 위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통합하겠다. 소통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어떻습니까? 반대가 이전 반대가 33%고 이전 반대가 58%고 이전 찬성이 33%밖에 안 되잖아요. 네. 국민적인 여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안보의 공백 없이 순차적으로 순리에 맞게 가는 것이 윤 당선인의 그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면서 지금 이런 의사결정은 제왕적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단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불통이란 단어와 그런 의견 수렴 없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죠. 네. 어제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민주당과 청와대 쪽의 안보 공백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상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은 사실 과장되고 또 선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팩트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제시하는데 팩트를 가지고 분석하고 한 것을 선동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윤 당선인 인수위라든가 그 참모들이 너무 안보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는 것 같아요.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모든 것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걸 바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이나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역대 합참의장을 했던 11분도 반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예비역 장성이나 보수 쪽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뭐 지금 안보 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 좀 여태까지 사실 뭐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단히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의 소재로 이걸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중시 여겼죠.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보다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세계 11위 군사강국에서 6위까지 향상을 시켰고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안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죠. 단지 이것을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조용히 칼을 가른 겁니다. 떠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를 소홀히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혀 사실가 아니고요.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현직에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안보를 강화했고 단지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못했죠. 그러한 점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안보는 지금 어느 보수나 댓글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을 가장 위해 주는 사람은 요새 김병수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 안보를 확실히 하고 빈틈없이 하고 이전을 해라. 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의 안위가 중요하다. 이런 고려 못한 거를 지적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국민을 대표해서 우려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정당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역겹다라든가 또는 뭐 다른 뭐 그 다른 것에 빗대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네. 국방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졌고 네.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도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송일종 의원이 얘기했었던 가운데 하나 같다운데 하나가 안보 공백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 비용과 관련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1조 넘는 돈이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과장이고 정치적인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1조 얘기한 근거를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런 마스크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국방부의 청와대를 옮기고 앞에 쭉 그 조감도를 보여줬잖아요. 네. DRG를 그 잔디를 공원화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국방부 안에서는 16개 부대 6,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96억 원 산출한 인수위는 단순히 이사하고 최소의 리모델링 비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방부 지역에 있는 남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6개, 5개로 흐트러뜨리지만 나중에 결국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는 급조이사를 하고 2단계는 정상하고 그다음 3단계는 신축 지금 정도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원화하고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인수위에서는 한 두 달치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오늘 서욱 장관은 명확히 얘기했어요. 496억 중에 국방부가 요구한 거는 118억이다. 118억은 이사비용밖에 안 된다. 이사 가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00에서 400만 원 든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 인수위에서 합참 이동할 수 있다 해서 1200억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또 포함을 안 하는 거죠. 1200억은 실제 부족한 겁니다. 앞으로 합참이 이전한다면 2200억에서 500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산이 돼요. 오늘 서욱 장관도 합참 건물과 똑같은 것을 지으면은 제가 제시한 2200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했고 거기에 군인 가족들을 이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독신 숙소 이런 것까지 부수적인 시설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했죠. 네. 이것은 16개 부대 중에 한 개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인수위에서 추가로 예상하는 것이 간절을 임시로 한남동에서 하고 용산 지역에 나중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예산까지 포함하면 거기서 얘기한 거는 벌써 더 넘는 거죠. 1조 1000억은 지금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건물을 제가 따져봤을 때 그 정도 되는 최저 예산입니다. 그거보다도 네.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제 성일정 의원의 얘기는 이게 추가로 신축하거나 뭐 증축하거나 하는 뭐 건설 부분의 얘기는 추가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과장됐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 한번 뭐 저 토론을 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언제든지 하죠. 오늘도 사실 국방에서 따졌습니다. 네. 그 추가적인 신축 소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 국방부 부지 내에는 유유한 사무실이 없어서 네. 5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쓴다면 8명씩 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도 부족해서 복지시설로서는 육군회관이나 국방컨벤션도 사무실로 써야 됩니다. 평선 네. 세미나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던 거를. 네.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구방사청이라고 후암동에 있습니다. 더러 지역에. 네. 거기에 폐건물로 되는 지역까지 들어가야 돼요. 후암동 구방사청은 한 3년 있으면 거기가 용산공원 부지로 되기 때문에 다 다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데는 다시 신축해줘야 되고 국방부 앞에 건물 보면은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수송대도 있고 서울사무소도 있고 시설본부, 통신단, 헬기장. 그런데 조감도에 보면 앞에 다 그 공원을 만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 제거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증축이나 신축을. 그것까지 예산을 추가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사하는 것만 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저는 2년, 3년 그런 거 후속 조치까지를
포함한 것이죠. 네. 국가를 운영할 때는 장기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국방부 상황이 어떤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건데 다음에 네. 한번 국민의힘 네. 의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